안녕. 세 번째 브이로그로 돌아온 유리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카페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인데 오는 길이 너무 예뻐서 항상 커피 마시러 올 때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역시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바닐라 크림 골드브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 때마다 그것만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그래도 한국 스타벅스랑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사실 이게 우유예요. 종류별로 있는데 기호에 맞게 다 타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직접 우유를 타서 라떼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캐리어입니다. 미드에서 많이 보던 건데 신기하게 손잡이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쓰더라고요. 스타벅스에 오면 꼭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MD죠. 각 도시별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머그컵, 텀블러들이 다 있고요. 한국에는 없는 되게 큰 사이즈의 텀블러들도 많이 있어요. 도시별로 다르게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욕실 인테리어 매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아쉽게도 카메라에 제대로 담지 못했네요. 오늘도 커피는 참 맛있네요. 보시면 좌석이 되게 적죠? 근데 이게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아예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도 꽤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한국 스타벅스가 훨씬 맛있어요. 두 번째 커피숍입니다. 블루보틀. 보스턴에는 블루보틀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딱 두 군데밖에 없지만 다행히 학교 근처에 하나가 있어서 저는 이곳에 자주 출몰하는 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우스 스테이션역 근처에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블루보틀을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가게 됐어요. 블루보틀의 제 최애 음료가 있는데요. 뉴올리언즈 스타일이라는 라떼예요. 올 때마다 그거 시켜 먹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미국 사람들은 카드를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지 않아요. 꼭 저렇게 기계에다가 손님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내가 이 카드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농담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확실히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블루보틀도 MD가 있는데요. 종류도 적고 사이즈도 좀 작게 나와서 조금 아쉬워요.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혹시 블루보틀 텀블러를 써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후기 좀 남겨주세요. 블루보틀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눈앞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준다는 건데요.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카페베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카페베네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진짜 헛것을 본 줄 알았어요. 외관도 한국에서 보던 카페베네랑 똑같네요. 정말 봐도 봐도 신기해요. 내부는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빵 종류는 사실 허니브레드하고 와플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빵들은 한국에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정말 설렜어요. 제가 젤라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카페베네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젤라또를 한참 못 먹었었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내부 인테리어도 똑같고 직원분들 유니폼도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정말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진동벨입니다. 미국의 다른 카페들은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동벨 받아보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와플과 젤라또. 와플 먼저 한 입.
먹기 전에 같이 온 동생한테 먼저 권유를 해봤는데 어려운 동생입니다. 맛은 한국에서 먹던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추억을 방울방울 불러일으키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제가 저 때는 막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막 영수증을 저렇게 막 보여주려고 막 보라고 계속 막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리카노는 $3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죠? 맞죠? 사실 스타벅스랑 블루보틀 그리고 카페베네까지 확실히 한국보다 커피가 저렴한 편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